저는 오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 원리 19번째로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 가운데에서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인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파워 크리스천으로서, 예, 파워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이러한 사실을 누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떠한 지금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지금의 때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나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롯과 그리고 노아의 이 두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다루셨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율법이 또 그렇게 묘사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서, 인간을 향하여서 아주 매우 분노하고 계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온 지면에 있는 노아의 여덟 가족을 제외하고서는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그 죄악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땅에 기는 들짐승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 거예요. 그건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비약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이러한 종교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고 죄를 멀리하고 경각심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구약의 방식처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으니까 우리가 죄를 이제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 때문에 지상 낙원에서 태어난 아담과 하와가 얼마 살지 못하고 그곳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동생을 그것도 시기 때문에 분노하여서 들에서 쳐 죽여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뻔뻔하게 그냥 거짓말까지 일삼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기에 나한테 그것을 하나님 물어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여호와의 앞을 떠납니다. 그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괴로워서 스스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땅 동쪽 땅 에덴 동쪽 노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존 스타인백인가요? 이 아주 유명한 그 작가가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아주 부루의 그 명작을 남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밑에 보면은 그 지역이 있죠. 에덴의 동쪽. 예, 아마 그가 모르긴 해도 추측컨대 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인이 옮겨가서 그때로부터 어떠한 인류의 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인간의 그 사악함을 그 소설에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홍수, 즉 창세기 6장, 7장의 대홍수가 나오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창세기 19장에서 나오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율법이 있기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심판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호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서 약속의 자손 즉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이대로 놔두면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남지 않고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두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일시적으로 억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지를 절단하지 않으면은 온 몸에 그 감염된 것이 퍼져서 결국 생명까지 위협을 하기 하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지의 일부분을 절단해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즉 죄는 이와 같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마치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암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사람의 생명이 단축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7장에서 대홍수를 일으켜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하나님의 다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또 롯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 에 된 것 같이 또 롯의 때에 된 것 같이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나타나는 때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언젠가는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 전파하는 그 일들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의 것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재물도 나의 것, 내 자식도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기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요. 없으면 좀 불편할 따름이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이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여전히 자비로우신지를 알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으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셨고 물질이 있으면 왜 물질을 주셨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깨닫지 못하면은요 결국 모든 것은 me center,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쓴다. 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배가 신이 되고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이 이 바디가 신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즐겁게 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온통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부부를 뵀는데 이제 일평생 일하시고 참 리타이어 하신 후에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근황을 여쭤보니까 지금 리타이어 하신 이후에 여행 다니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여행 다니시느라고. 아니 여행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길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지금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을 여행은 조금 줄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줄이시고 여러분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저 3세계 아프리카와 저 아시아의 많은 선교 현장 가운데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돈 몇천불만 가지고 가면은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교회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몇천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여행 가면은 몇천불이면은 한 사람이 며칠 동안 아주 즐겁게 지내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행에서 아무리 즐기고 좋은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육체에는 언젠가는 다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리타이어하고 뭐 했느냐. 예, 여행을 계획대로 다니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력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세 때와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때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노세 때에는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사람들이 무슨 뭐 종말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직접 오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징조 없습니다. 물론 옛날보다 세상이 지금 더 불안하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종말의 징조라고 하지 마세요. 종말의 징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든지 깨어 있든지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종말이 내일 오던 세상에 뭐 핵폭 전쟁으로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되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때에 온다 할지라도, 설사 불 가운데에서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2500년 전에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율법이 없을 때도,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느냐 했지만, 그러나 율법이 지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요,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안식일에 나무를 줍다가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그 전에는요, 동생을 쳐 죽인 그 살인자에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왜 네가 그렇게 안색이 변하느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잠시 우리가 후견인으로서 오실 이가 오실 그때까지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덕으로는 전혀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에 우리가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그냥 이 자체에만 얽매여서 살다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아주 어린 아이가 있다고 치십시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좋은 거 나쁜 거 해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분별할 때까지, 예를 들면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한다 그러면 아 뜨거라고 부모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만지려고 한다 그러면 가서 엉덩이를 때려야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만지면 내가 엉덩이를 맞는구나,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다 못한, 그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아 저걸 만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 율법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죄 아래로 가둬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즉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아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이제는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 힘이 돋는 것이죠. 아,
이전에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 같고, 그 느낌을 따라서 반응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다 보면은 감각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은 그 상태로 수년간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좀 가슴이 뜨끈거립니다.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런 상태를 조금만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양심이 거의 화인 맞은 수준이어가지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상관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도 육체가 즐겁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제가 수년 전에 동부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있는 어느 아주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신방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갔는데 남편이 제가 가는 줄도 몰랐는지 어떻게 집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저를 소 닭 쳐다보듯이 하는 거죠. 그냥 인사하고 입에서 담배 냄새가 아주 그냥 물씬 풍기고, 과거에는 믿음 생활을 잘 했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농담으로 그냥 저에게 몇 마디 던지고 빨리 그 자리를 피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에 다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그때 봤던 그 남편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아주 환해요. 그리고 아내하고 같이 손을 꼭 잡고 그러는데 보니까 옛날하고 좀 틀려요.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몸에 심각한 암이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암은 당신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렇게 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점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늘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조언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또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그 필링 대상으로,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감정이 회피하지 않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난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하시면은요, 속으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으로 지으심을 우리가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그리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만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정죄감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예, 내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바로 주님 앞에 I'm sorry 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세요. 그러나 죄는 한번 지으면은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그 합법적인 모든 그 권리들을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빨리 청소해야 돼요. 그것을 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을 수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 잠깐 봤는데 그분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오버레드베이 돼서 영적으로 이분이 그동안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즉 금이 갔어요. 이번에 삶에.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대로 놔두면 집사님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금이 간 게 보여요. 빨리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것을 우선시하는 삶을 집사님이 이렇게 산 결과 지금 인생에 금이 갔어요. 영적으로. 곧 깨집니다. 깨지면은 원수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서 조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빨리 회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암덩어리와 같은 죄악을 일시적으로 제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이 자연재해는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연을 잘못 관리했고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도록 힘을 마귀를 찾고 믿고 힘을 주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자연재해를 막 불러일으키고 세상에서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